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1월 12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토 경마 끝나고 이제 일요일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 역시 메인 승부에서 하나, A급 승부에서 하나, 상한가 가까이 두 개를 때렸죠. 뭐 적중은 오늘 네 개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한 방짜리가 파워 있는 게두 개가 걸렸습니다. 먼저 제주 이경주에서 8번 금악스타를 놓고요. 6번 스터닝 챔프가 대길이가 갔었는데, 요거를 꺾고 조철이 3번마 스파크 썬더를 한방 때려놨더니 그게 대길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쌍승식 9.4배, 복승식은 2.4배로 떨어졌어요. 완짱,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드렸죠. 6번마 스터닝 챔프를 완전히 꺾고 갔죠. 환수는 뭐두 방이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 주력 한 방. 괜찮았어요. 자, 바로 다음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제주 일경주부터 제가 노리는 놈 있다. 승부 한번 보자. 8번마 용담천하에 안화짜리, 1번마 사투, 8번 1번, 1번 8번, 복승식이 11.0배, A급 승부, 예측권 10장, 한 방으로 조졌죠. 빨갱이들 싹 지우고, 6번마 다운스타가 대가리로 팔리고, 뭐 7번마 대치도 팔리고 이랬죠. 8번마 용담을 놓고 1번 사투에 A급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고요. 자, 그 다음 제주 3경주 또 메인이었죠. 4번마 찬스강을 놓고 한방 때려 먹자. 4번, 5번 가장 낮은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세 방으로 드렸는데, 12.1배, 거기에 3복승 9.4배,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과천 8경주에서 고배당 메인 승부가 한 방이 걸렸죠. 5번 블루밍 스타가 대가리 팔리고, 10번 마이티 센, 5번 10번 뭐 이런 애들이 대길이가 갔는데,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6번마 보름달빛이었습니다. 13조 이희영 마방, 조철하고 그렇게 사대 안 맞던 송재철이 말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6번 보름달빛을 놓고 오리지널 백판이었죠. 4번마 글로벌 선, 4번, 6번, 6번, 4번, 복승식 78.7배. 쌍승식은 290.2배가 나왔습니다. 뭐, 쌍승식은 뒤집혀가지고, 뭐, 코차, 목차로 아쉽게 쌍승식이 뒤집혔는데. 자, 복승식 78.7배. 자, 메인 승부에서 또 멋지게 한방 걸었습니다. 뭐 나머지 아쉬운 1, 3착이 꽤 많았었는데, 자, 그거는 좀뭐 아쉬운 거는 빨리 있고요. 자, 이제 오늘 1회 경마입니다. 1회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4, 5, 8, 10, 11, 부산은 1, 3,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입니다. 항상 부탁 말씀 드리는 거죠. SMS 문자,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요 영상 끝나고 늦은 밤에도 괜찮으니까 새벽에도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경주 당일은 9시 이전에 문자 신청
바라고요. 입금자 성함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또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사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혼전입니다. 자, 요 위에 갈색 향기 코털 자신 있냐? 오늘 어제든가요? 제가 태희 김태희 기수 태희야 자신 있냐? 역시 부러졌죠. 자, 5번 마 갈색 향기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사경주인데 뭐 근소한 차 대가리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첫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예측권 20당, 시원하게 한 방. 첫 승부부터 상한가를 배당으로 노리고 갑니다. 자, 5번 마 갈색 향기가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최범현이. 제가 범현이를 코털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요즘에 뭐안 기르는 것 같은데, 가끔 코털을 길러가지고, 우리 경마 팬분들이 코털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갈색 향기.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 경주 이빨 쥐어 짰습니다. 근데 얘는 천성이 느려요. 뭐 늘어난 경주 거리가 조금 유리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5번 마 갈색 향기. 직전 경주도 뭐 인기 3위 팔렸죠? 열심히 타고 졌습니다. 안 팔릴 때 때리고 올라오더니 팔리니까 못 들어와요. 매니피 새끼 치고는 이제 18전 동안 1승 한 번입니다. 3착이 세 번이에요. 아직까지도 5군이에요. 아직까지도. 매니피 새끼 중에 18전 뛰는 동안 5군까지 있는 애들 거의 없죠. 아예 나가든지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요번 경주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갈색 향기가 팔리는데 얘는 발주가 문제예요. 발주가 안돼 초반에 어떨 땐뭐 완전 바닥으로 밀리고 발주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5번 마 갈색 향기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야, 요거는 한방 지져 먹어야 되겠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5번 마 갈색 향기를 이길 두 놈이 있습니다. 두 놈. 조건이 만들어진 요두 놈이 있기 때문에 요두 놈에다가 중배당 한 방. 중배당 한 방. 뭐 5번 마 갈색 향기는 받쳐가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는 요 중배당 한 방에다가 조철이 멋지게 또 대가리만 잘 잡으면 요번에는 무조건 먹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5번마 갈색 향기는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놈이 쌍승식 대가리까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첫 번째 승부처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승부처가 바로 오경주입니다. 아, 오늘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던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인천 연수에 연수지점 6층에 좀 나가가지고 회원님들이랑 같이 소리도 좀 지르고 돈도 씩씩하게 지르고 환급창구에서 예측권도 열심히 뽑아내고 적중된 거 뽑아내죠. 착착착착 나오는 소리가 좋죠. 자, 아무튼 요 오경주는요,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쉽게 갑니다. 2번 마 우마 포이 문세영 기수인데요. 야, 오늘 문세영 기수가 1경주부터 대가리 빼먹었고 한 두세 번 자빠지면서 경마 팬들 돈을 몇번 깨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낫겠죠. 자, 2번 마 우마 포이 상대가 약하고요. 더군다나 2번 마, 2번 꽃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문세영이 스타일상 이거는 뭐 선행도 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외곽에 선행마들이 외곽으로 다 밀렸어요. 세영이가 이거 발주만 잘 나오면 그냥 선행으로도 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2착만 두번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3전째, 2착 승군을 했는데, 자, 이제 3전째 우승 한번 합시다. 5군에 올라와서 가벼운 등짐, 55kg였죠? 55kg. 55kg. 갑자기 두꺼워집니까? 55kg였는데, 2착 승부라는 바람에 52.5예요. 뭐 대가리 왔죠. 인정하고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후차권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좀 보입니다. 아,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불안합니까? 많이 팔리는 놈들을 또 꺾어드려야 영양가가 있는데. 자, 일단 외곽에 이 11번 마 제우시 되죠. 야, 이게 또 팔립니다, 이거. 카우보이 칼 새끼. 아연이가 탔는데, 현장에서 이거 대끼리까지 갈것 같아요. 전전 경주 인기 2위, 인기 3위, 직전 경주는 좀덜 팔렸는데. 요때 7월 9일 날, 순간 터치의 퍼스트 유저에 이어서 3착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11번 마 제우시대. 외곽 게이트에서, 이거는 과인기로 팔리는 말 같다. 과인기로 팔리는 말 같다. 가장 먼저, 인기말을 지운다면 이거 왜안 지워지냐? 이거 안 지워지는데요. 이게 날라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고. 자, 이 11번 제우시대가 많이 팔리죠? 많이 팔립니다, 이거. 2번 마, 우마 포이를 놓고, 자, 오경주는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예측권 10장이죠, 10장. 두 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 2번 우마 포이 놓고요. 자, 일단 11번 제우시대 날리고 갑니다. 많이 팔리죠? 한 마리 좀더 보면, 야, 이 6번 마 대지의 여골도 또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6번 대지의 여골, 11번 제우시대. 자, 이런 마필들은 가도 안 된다. 그럼 몇 마리 안 남죠? 2번 마. 우마 포이를 놓고, 자,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2번 마. 우마 포이를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예측권 10장. 배당 짭짤하게 나오겠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준상한가까지 찍어 먹을 수 있는 과천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두 번째 메인 승부죠. 팔경주입니다. 이쪽 게왜 펜이 안 지워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팔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로 또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조시가 뒤집어진 놈이 좀덜 팔린다. 여기다 올려놨죠?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자, 문제는 3번마 호크 프린스입니다. 얘가 안 날아가네요.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호크 프린스. 얘가 인기 1위인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죠? 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자, 33조. 정정희 기수. 두번 모두 정정희 기수하고 합을 맞춰갖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의리상 정정희를 한번더 태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마필은 허리가 좀 고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허리. 요배통도 뛰죠. 허리가 좀안 좋은 마필인데 내일 현장에서 요거는 상태도 좀 보고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3번마 호크 프린스 너딱 걸렸다. 한번 볼까요? 완전 대가리 팔리죠? 호크 프린스 완전 대가리 팔립니다. 그래서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요거는 제대로 한방또 때려보겠습니다. 씩씩하게. 부담 중량도 높아졌고, 선행도 못 가요, 이거. 뭐, 5번 월드 베리언스, 뭐, 안쪽에 1번 정우 포에버, 외곽에 10번마 곤곤일척, 7번마 강풍마, 뭐, 이런 마필들 때문에 선행을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서 고로시 되면서, 고로시 되면서 모래도 좀 맞을 수 있겠고 뭐 그렇게 센 능력이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2회 전적만 보고 얘가 대가리 팔린다.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고 요번 경주에 딱 걸린 최근 조시가 바짝 뒤집어진 놈이 대가리고요. 한 놈은 제가 뭐 조교를 우선시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조교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교시 변화가 확 왔다. 얘는 제가 조교 동영상 보면서 딱 찍어놓은 놈 하나가 요 편승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의 훈련시 모습이 최상으로 올라온 요 놈. 배당이 아주 짭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딱 걸렸습니다. 상한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최근 조시 뒤집어진 놈한 놈에다가 붙여갖고, 조교시 영상, 조교시 모습, 변화온 놈, 거기다가
시원하게 상황 감방 때리겠습니다. 어? 현장 예상 기대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후반부 10경주, 11경주인데요.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경주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승부처 10경주입니다. 2등급 1600 일반 핸디캡 레이팅 80점.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나올 스나이퍼. 얘가 올 대가리가 팔리죠. 나올 스나이퍼.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대상 경주 뭐 코리안 더비에서 2착을 한 놈이기 때문에 기본 가닥지는 분명히 센 놈이죠.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모습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주 저는 나올 스나이퍼를 뒤로 돌리고 갑니다. 너무 두 번 모두 한 번은 일간 스포츠배 너트플레이한테 깨졌고 한 번은 장관배 글로벌리트 스피디 형한테 깨졌죠.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이놈이 그때. 물론 일반 경주로 왔기 때문에 강하게 대가리 팔리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최근 두 번 사가리 탄 거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고 문세현 기수가 이것도 못 들어오면 욕먹게 생겼어요. 자, 우리는 문세영이를 뒤로 돌립니다. 나올 스나이퍼도 있지만 배당으로 엮어서 들어올 놈 두 마리도 있습니다. 자, 달러박스를 놓고 나올에다가 때릴지 아니면 중배당에다가 먼저 때릴지 현장에서 요거는 조철이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인기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요거까지만 메모를 해놓으시고 3번만 나올 스나이퍼가 대상 경주 사이즈라고 허벌나게 팔릴 겁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조철과 함께 3번 나올 스나이퍼를 때려잡으러 갈 한놈 조철이 뽑아놨으니까 아주 쌍승시까지 삼쌍승까지 뒤집어서 요놈을 놓고 한구라 하겠습니다. 10경주였고요. 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은 마지막 11경주인데 요거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사전 인기도를 보고 요거는 메인으로 잡았는데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요. 요거는 아주 쉽게 갈 것 같아요. 상한가가 빠따 쓰신 분들은 여기서 승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상한가를. 자, 1번 마 대물, 6번 울프, 7번 원더풀, 9번 라온포레스트, 10번 리얼마, 1, 6, 7, 9, 10. 나머지 뭐 있어요? 없습니다. 자, 요 다섯 마리 싸움인데 일단 불안한 인기만 한 놈 거꾸로 믿고 그럼 네 마리 싸움이죠. 네 마리. 자, 한 마리 공개라면 10번 마 리얼마를 요번에 꺾어야죠. 최외곽 게이트에 또 문세영인데 문세영이라고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자, 1번마 대물 빠르죠. 이 6번마 울프 플레이가 빠릅니다. 거기에 8번마 레이디 켈리도 빠르죠. 요번 경주는 1번, 6번, 8번, 10번 1번, 6번, 8번, 10번 이 네 마리가 다 선행인데 10번마 대물이 되겠어요? 천하의 문세영이라도 천하의 문세영이라도 받기 힘들다. 10번 리월마를
한놈 꺾어내면 1번, 6번, 7번, 9번 네 마리 싸움입니다. 여기서는 대가리 하나 잡고 때리고 받치기 들어가면 되죠.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잡고 때리고 받치기인데 대가리는 어떤 놈? 자, 1번 마 대물 놓고 들어갑니다. 대물을 놓고 6번, 7번, 9번. 자, 세 방. 여기서 한 놈만 더 꺾으면 승부가 완전히 되죠? 현장에서 제가 한 놈을 더 아웃을 시키고, 일 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아주 깔끔하게. 뭐, 배당 보고 무리하진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방 때리고 받치기. 뭐 배당이 허락하면 한 놈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가능하면 두 방. 자, 그래서 11경주는 찍어 먹기. 원래는 달러 박스에 되죠. 이게 현장에서 배당판이 전체적으로 붕떠 있습니다. 1번이 상대적으로 좀더 팔려도 6번이 대가리 갈 수도 있고요. 9번이 대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죠. 자, 우리는 1번 대물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빡. 그 다음에 뭐예요? 상한가지, 상한가. 때리면 상한가지, 이거는. 자, 마지막 11경주 제가 대가리 오픈 공개를 하면서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빨갱이들 싹 꺾고 장학감 방 지질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라 그랬죠? 부산은 1경주부터 승부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야,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밤 늦게도 괜찮으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자, 빨리빨리 가면요. 일단 대가리 팔리는 6번 마 희망 캔디. 희망 캔디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놈 때려잡으러 갈놈 놓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 자, 10장인데요. 자, 희망 캔디. 이정표 마방이죠. 이정표 마방. 데뷔 2전 만에 정우주 기수가 직전 경주 기가 막히게 탔어요. 외곽 2반매 딱 물고. 자, 요번에 선행을 얘가 갈까요? 7번 닥터 에리카가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둘이 비빌 수도 있고요. 뭐 최시태 기수가 정도현이하고 일부러 싸울 일은 없지만 일부러 양보할 일도 없다. 일부러 양보할 일도 없다. 그럼 둘이 선행 경합을 하게 돼 있어요. 6번, 7번. 뺑뺑 돌다가 어떤 놈 하나가 여기서 졸졸졸졸 쫓아오면 둘이 같이 멍들어 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부산 1경주는요. 달러 박스 놓고 6번 희망 캔디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배당을 노려야죠.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 때리고 10번 6번 희망 캔디는
잘해야 방어만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물론 뭐 현장에서 딱 보고 내용도 좋고 상태가 좋다, 이빠이다 그러면 요거 6번에다 갖다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 예상에는, 본 예상에는 6번은 일단 뒤로 돌리는 마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부산 일경주 아주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3경주하고 6경주 남았죠. 부산 3경주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후달달합니다. 28조 하무선이래서 서승은이 태우고 깨죠. 자, 요번에는 또 다실바 기수까지 불러놨습니다. 1번마 넘버원 픽. 전정 경주에 드디어 1승을 안겨다 줬어요. 그때 대가리 팔렸죠.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자, 승군해가지고 곧바로 대길이가 팔렸는데 붙는 듯 하다가 찌그러졌어요. 물론 외곽에 아쉬움도 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승은이가 뭐 그렇게 못한 건 없다고 보는데, 자, 1번만 넘버원 픽이 다실바로 바꿔놓고 완전히 강 대가리로 팔리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죠. 부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3경주가 메인이다.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자. 1번만 넘버원 픽. 기수만 무섭기 직전 경주 거의 보여줄 거다 보여줬다. 뒤로 돌립니다. 이거 오늘, 어제는 제가 대가리로 많이 예상을 해드렸는데 찍어 먹기로. 오늘은 달러 박스가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자,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2번 파이널 프론트, 3번 그레이트 미스, 4번 닥터 위키, 7번 태왕신기, 투투 플라잉, 브레이브 캡틴.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후차권에도 많이 팔리는데, 요 중에 역상복까지 노리고 들어갈 조철의 달러 박스가 요번에 조철이 볼 때는 쌍승시까지 대가리 왔다. 자, 1번만 넘버원 픽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인기 대가리, 1번만 넘버원 픽, 너무 믿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부산 5경주 국제신문배죠. 어마어마 쏜살 벌마이스타, 캄스트롱, 강서자이언트, 뭐, 요 정도예요. 이거는, 요거보다, 그 다음 경주인 6경주가 승부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상 경주는 한번, 요거 제가 맞출 자신이 있으니까, 대상 경주도. 뭐, 지난번 농협회장배도, 승부로 가가지고, 주력이 아니래서 아쉬웠지만, 뭐, 11배인가요? 방어 들어왔죠? 자, 요번 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인데요. 2번마 닥터 파라오. 직전 경주에 호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 요번에 뽀식이 바꿔놨죠? 뭐, 좋습니다. 정말 직전 경주 대비 2kg 정도 부담이 올라갔어요. 닥터 파라오. 자, 거기에 11번마 해피블루입니다.
월체가 직전 경주에 이게 들어왔어야죠. 썩을 놈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다 하고 출주 공백은 있어도 곧바로 여러분들께 요 놈을 놓고 승부를 했는데 아, 끝에 가서 따이더라고요. 이빨 탔습니다. 어수가. 자, 11번 해피블루 서승훈으로 바꿔놨는데요. 자, 요 두 마리가 최저배당이 팔립니다. 그래서 육경주는 여기 지금 숨은 놈이 드글드글합니다. 2번 닥터파라오, 11번 해피블루, 2번 11번, 2번 11번. 얘네 둘이 끝나요? 천만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2번 11번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왜?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와 아나짜리가 대글대글합니다. 이번에. 이런데 어떻게 2번 11번 객끼리 막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찍판하시는 분들은 2번 11번 갖다 찍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눌러버리세요. 뭐 그러다가 2번 11번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는데 욕먹을 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아주 배당이 기가 막힌 배당으로 한 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육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자 마지막 상한가를 한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죠. 2번 닥터파라오, 11번 해피블루, 2번 11번 막고는 없다. 아, 없는 게 아니라 조철이 안 산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없는 마법이 어디 있어요. 없다 그러면 욕먹고 힘들다. 저는 안 삽니다. 여러분들도 사지 마십시오. 2번 11번 대끼리를 꺾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에 엮어가지고 아나짜리 두 방에다가 힘을 줄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천 부산 11월 12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 뭐 달러박스들 느낌 좋습니다. 과천 4, 5, 8, 10, 11, 부산은 1, 3,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12일 일요경마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